자, 오늘의 게임 One Step From Eden이라는 게임인데요.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러니까 뭐냐, 트레일러 보니까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가져는 왔는데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뭐 뭔지 모르니까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싱글 플레이. 샤프란 군 과학자로서 그녀는 세탁기를 다루는데 능숙합니다. 번개, 4만큼 떨어진 타일에 번개 내리기, 전방에 4타일 밀기, 플로우를 얻습니다.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얘로 가자. 그치, 샤프란 가서 기본 해서 일반 게임 모드밖에 안 내리지 지금은. 시작. 그치, 황야에 접근 중. 튜토리얼. WSD 이동. 아니, WSD를 방향키 이동. QWE가 주문 사용. 모든 주문을 사용하면 덱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카드 덱 빌딩, 아 스킬 빌딩이라고 해야 되나? 스페이스바가 언제든지 덱을 섞으세요. 아, 아니. 오야 씨. 저 도움 어떻게 줘요? 오야. 아이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아이씨 때렸어. 실수로 때렸어. 승리. 뭐야 이게. 주문을 선택하세요. 나를 마지막으로 공격한 대상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에 적중하면 주문피와 동일한 만큼 체력을 회복합니다. 화염 4만큼 떨어진 타일에 일단은 이게. 근데 공격 범위가 어딘지는 어떻게 알아요? 아니야, 나 이거 설명을, 이건 뭐고 이거는 뭐고. 아니 그 뭐냐 대체. 아니 그러니까 예시는 아는데 요 2는 뭐고 요 40은 뭐고 요. 아니 설명이 없으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일단 거머리 가져와봐. 그러니까 그거를 인게임 내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대기 있는 주문들을 확인해보세요. 주문을 정비 후 준비가 되셨다면 에덴을 향한 경로를 설정하세요. 슬더스랑 비슷하네 이거는. 내 체력은 뭐야?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아니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죽으면 체력 600 회복합니다. 부활이 저거네요. 아이가 덱을 보기. 아니 그러니까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 표시는 또 뭐고 이건 또 뭐고.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얼리액세스 게임입니까 이거? 야 얼리면 내가 인정한다. 얼리 아닌데? 얼리 아닌데 튜토리얼이 이렇게 애매하다고? 그니까 저게 만화고. 그치, 셔플 한번 하면은 아니 그거 그런거 미리 얘기하지 마세요. 어 이 초록 이 그 표시랑 이게 뭔지 아유씨 진짜. 구조 요청 전투. 구조 요청 한번 가볼까요? 준비하세요. 아 미친 잠깐만. 저거 야! 야! 아니 저걸 어떻게 부수라고! 저걸 어떻게 부수라고! 아니 정확히 특정 지점을 노리는 게 필요하네요. 어
이 재밌어 보이는데 이거? 아티팩트 최대 만화 이증 갑니다. 적을 처치할 때마다 만화 3. 전투 시작 시 내력 있는 주문의 수만큼 체력 회복. 만화 획득. 문화 이럴 때는 모를 때는 무난한 거 가자. 아니 이 표시는 또 뭐고? 아니 뭐 어느 하나 제대로 설명된 거 없냐? 아씨 3일째가 저거고 저 그 말린미역은 대체 누구 표시인데? 말린미역은 대체 누구 표시냐? 아 그니까 조작감은 괜찮은데요 지금 튜토리얼 너무 불친절한데 이거 거의 튜토리얼이 없다시피 해요 지금. 그러니까 저거를 하면은 두 번 발사된다 이거지. 오케이. 아이 이거 여기로 못 가네. 새 구조 요청 준비하세요. 아 아 열받네 이거. 아 개짜리나 이거. 트라이레그 3일째가 가득 찬 상태면 라그나로크를 시전합니다. 3일째 1을 얻습니다. 뭐야 대상의 책을 100 회력 회복하는 회복하고 독을 준다고? 왜 독이 효과가 뭔데요 대체. 아 그래서 플로가 있으면은 이 주문 시전할 때 어 오케이 뭔지 알겠네. 플로는 뭔지 알겠고 독이 뭔데. 그래서 아 좀 게임이 많이 답답하네 이걸 알기 전까지는 되게 답답하겠네요 이거. 일단 덱에서 그러면은 업그레이드는 아직 안 되는 건가? 저건 또 뭔가를 얻어야겠네요. 앵커는 뭔데? 앵커. 이 주문은 시전 중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잠깐 얘를 버려봅시다. 응? 버리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1.43? 저 이거 3일치 덱으로 3일치 덱으로 한번 해봅시다. 3일치 덱으로 한번 가보고 모를 때는 아 저게 그냥 섞는 거구나. 전투 만화가 부족하다. 아 그래 이거 쏴도 되지 그냥. 죽어! 좋았어. 완벽한 전투 승리. 반사를 5만큼 얻습니다. 5가 5프레임인 것 같죠? 5프레임인 것 같고 디톡스 현재 톡에 2배만큼 피해를 주고 독을 제거합니다. 오케이 이게 그 뭐냐 시체 폭발 같은 거 붙잡으면? 오우 쓰기 어렵겠군. 반사는 근데 거의 5프레임 수준이라서 힘들 것 같네요. 상점? 때려야 됩니까? 아니 잠깐만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주문력은 뭐야? 아니 그러니까 주문력이 뭔데?
에이, 왜 지만 아는 것만. 지만 아는 것만 왜 나한테 그래, 씨똥아, 씨. 지금 44에 안 될 거고. 앵커면 못 움직이잖아. 지금 어차피 뭐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니, 그냥 지금 좀 그러니까 주문형이 뭔데? 그래서 이 심독들아. 아니 미치겠네 진짜. 주문형이 어디 표시돼 있는데 이거? 예, 네, 체력 있어요. 그래가지고 때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이 십덕들이 이 정도를 모르네. 지들끼리만 하는 얘기하네 이거. 이 튜토리얼 없습니까 이거? 아니 내가 시청자들 시청자분들한테 이거 들어서 뭐 하냐고요 대체. 인게임 내에서 알려줘야지 이거를. 이게 말이 되냐 진짜. 아 그러니까 인게임 내에서 알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방어막 생성기를 소환한다. 괜찮네 이거는? 이거는 슬롯에 있을 때 4의 방어력 얻는 거고. 이거는 플로우를 플로우 덱이죠? 실드겐 한번 써볼까요? 아니 버그가 아니고 이게 그냥 아예 설명이 없는데요. 주문력에 관한 게 지금 이거. 아니 애초에 지금 설명이 하나도 없어. 뭐 마우스 올리면 뭐가 뭐입니다 이런 거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설명이 안 나오는 거라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개답답하다 진짜. 아니야 깨진 데만 있으면 뭔지 어떻게 때리라고 대체. 인성보소. 야 이거 내가 쉴드 이거 만든 것 때문에 어디 못 가는데 이거? 쉴드 생성기가 저거 때문에 저거는 좀 안 좋구나. 아니 뭐야? 야 설마 상대 쪽에다 만들면은. 야 상대가 왜 못 깨 이거? 아니 좀 선 넘었는데 이거? 아니 노담인데 이거?
아니 이걸 뭐라 해야 될까요? 야, 이거 갓겜 맞아요? 무장이 타일에 57을 가진 두 조각. 좀 애매한데? 일단 넘어가고. 예, 첫 판인데 튜토리얼이 안 나와요. 확인은 타일 하나당 만화 재생 25% 확률로 플로우를 두 번 발생. 지금 플로우 덱이 아니어서 저건 필요 없고 달의 돌 파괴된 타일 하나당 만화 재생.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파괴되니죠. 파괴하니 아니고 이거 얻어놓을게요. 만화 재면 이미 있으니까 저것 좀 한번 얻어주고 재해는 뭔데 내가 여기 이걸 가야 되지? 일단 아래로 가자. 이거 보물 보상 얻으러 갈게요. 멍멍이다. 뭐야, 뒤에서 이거 갈기기만 하면 나 못 잡는 거 아니야 이거? 뭐지? 안녕 멍멍아. 뭐지? 데모 버전에서만 튜토리얼 나온다고요? 진짜 선 넘었는데? 데모 버전 하라는 거야 무조건? 아야 아니네. 아니 멍멍이 이것이 장난치는 게 아니었구만. 이거 앞으로 넘어올 수도 있구나 얘. 아이씨 나도 정 나 거머리 잠깐만. 그치 거머리 간다. 멍멍 좋았어. 칼 빠른 속도로 칼을 던집니다. 소모. 아니 여기에는 취약이 왜 나오는 거야? 아니 그 취약 설명 여기 왜 붙어 있는 거예요 대체? 아니 그런 거 팀 주지 마세요. 내가 한번 직접 해볼게요. 지금 첫 판이에요 저. 취약이 왜 여기 붙었어 대체? 아이 게임 왜 이러냐? 독이 설명이 이제 나오네. 지금 플로우 덱은 아니니까 이거는 애매하고요. 아, 야, 게임이 원래 이런 겁니까? 업그레이드나 제거도 못하고 이게 대체 이거는 뭔데 그래서 대체 이 진짜 이 심덕들 지들만 아는 게임 지들만 아는 용어로만 지들끼리 얘기해 이 게임이. 뭐야 저거. 저 부숴야 되는 건가 이거? 뭔데 이거? 야, 진짜 게임이 오만 설명 하나도 없고. 일단 해봅시다. 저건 뭐 뭐야 얘는 뭔데 이 신동 왜. 아 저거 파괴한구나.
야, 쟤도 실드 얻어가네. 아, 이런데 거머리 적어서 써야 되는데. 일단 넘어가고요. 일단은 피하식별이 없다는 거. 아이, 비켜! 미친 실더야! 이게 만화인가? 아닌데? 만화가 아니 뭔데 대체 뭘 주는 건지 모르겠네. 아티팩트! 전투 시작 시 4개의 쿠나이를 대개 소모 체계 추가합니다. 이 좋은 건지 모르겠네. 절대 마트에 출몰한 닌자가 아닙니다. 좀 모르겠네. 고용된 떡대. 돈을 이만큼 잃는다고요? 잼덱도 있는 것 같고. 랜덤인가 이거? 일단 한번 받아볼까요? 아니 지금은 일단 뭐 시너지 생각하지 말고 이거저거 써봅시다 그래. 근데 이게 지금 저거네? 4코스트짜리네. 쓰기 힘들겠네요 이거. 지금 뭐 업그레이드 안되고 제거도 안되고. 솔직히요, 집중은 이걸 한다 해도요. 어느 정도 있긴 하네, 설명이. 일단은 지금 집중이 문제가 아닌 게, 저는 일단 카드를 봐야지, 어느 덱이 어느 거에 맞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최대한 카드를 많이 봐야 돼요, 지금은. 아니 곧 뒤에 있으면은 아 아이 미안해. 이 저 번개는 마음대로 못 쓸 거 아니야 여기 있으면. 그렇지. 그렇지. 지금 직접 해봐야죠. 주변 타일에 타일 파괴라는데 이게 뭐가 좋은 거야 대체. 방어막을 40 얻고 타일 파괴란다. 플로우를 얻습니다. 추가 접종. 독을 부여하는 공격. 설이 3번 충전되면 중첩되면 100의 추가 피해. 이거 잠깐만 지금 내 덱이 어떻게 되고 있냐. 독대 하나 있고 뭐 재고나 이런 거는 나중에 얻을 거. 이거 서리도 이길 있었네. 이번에 시장이 없네. 아 조졌다 이거. 여기서 뒤지겠네요. 야 저것도 뭐냐. 야 뒤에 있는 건 어떻게 때리지. 뭐가 사야 되네?
게임 진짜 정신없다. 이걸 잡았다고? 뭐야? 아니 뭐야 이씨 야! 아직 안 죽었네? 이게 죽은 척을 한다고? 와 미친. 오야. 하.. 독재거? 그러면은 뭔데요? 뭐? 설명도 안 나있는데 죽여버려야지. 아니 뭔가 지금 뭐가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게 있긴 해다. 이거 모르겠네. 난 그런 거 몰라. 설명 아니 내가 지금 모르는 건 인게임 내에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준 게임 탓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게임이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준데 뭐 내가 어떻게 알아먹어. 발사 피해량이 현재 만화 수치가 됩니다. 계속 쏘는 건가 이거? 아 20발 쏘는 거구나. 모든 적에게 독을 40만큼 적용합니다. 아노미스. 좋아요. 독대구로 가자 이거. 그러면은 원래대로면은 이제 미제리를 집중으로 쓰는 게 좋을 텐데요. 지금은 그냥 카드를 여러 개 볼게요. 지금 그냥 카드를 여러 개 볼게요. 아니 근데 살려주는 방법도 안 나와 있었어. 미안해. 미안해. 안 돼! 쉴드를 빨리 썼으면은 저 녀석이 살 수도 있었는데. 취약? 필요 없고요. 아니 나 지금 살려주는 법 죽이는 법도 모른다니까 지금? 그냥 됩니다. 실드 배터리 지 방어막 생성하고요. 쿠나이 덱도 있네. 아니 저거는 안 움직여요 쟤는. 오씨. 아! 아! 좋았어, 하나 죽였고. 죽어! 좋았어. 적 필드를 지뢰로 채웁니다. 샷건, 원뿔 모양, 마법 발톱. 다 애매하네요. 야 이거 근데 게임을 완전히 알고 나서는 조금 재밌을 수는 있겠네. 완전히 알고 나서는 이 캠프. 나 이거 상점은 없나? 야 상점 진짜 안 나오네. 쟤는 뭔데요 대체? 아! 뭐야 저거. 아야 저 때리면 안 되나 본데? 아니 쟤가 뭔지는 알려주고 시작해줘 이 씹덕들아. 아파 죽겠네 진짜 이씨. 주문력 주문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이걸 이제야 알려준다고? 오케이 일단은 그렇고요. 방어막 10을 얻습니다.
엄마 나 진짜 중요한 작업 해야 되거든 지금. 이중 시전 만화 비용 플러스는 그래서 뭔데요? 1만화 피해량 반감. 아니 아니 설명 이거 제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은 게임이 이상한 거야? 돌겠네요. 뭐야 캠프는 뭐야? 아 얘는 뭐야 토끼? 죽어! 뭐가 있는 거지? 좋았어. 아니 뭔가 이, 좀 묘해요. 어. 이거 아까 그 온플로의 경우 잼은 잼 시리즈죠. 지금 다 애매하네. 그럼 레벨업 신속 이동 속도가 두 배가 됩니다. 혼자 스스로 때리는 거 그만둬요. 최대 만화 1증가. 저거였으면 아까 그거 얻어놓은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거 여기서 이제 슬슬 죽겠네요 저. 어 만나서 빙가워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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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뭐야 이건 또. 아 아니야 저리가. 아하씨 이봐 여기 봐. 뭐야 야 상대가 이걸 농락을 하네. 나를 상대가 나를 농락한다고. 그래서 아 요 진행을 누르면 이제 얘를 살려주는 거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얘 뭐 어디로 가는지 이게 뭐 지역 특성도 뭐 안 나와 있고 그냥 아 이런 식이구나. 오케이. 아퍼! 죽어! 이게 라그나로크인가? 번개폭포? 아니 근데 이게 지멋대로 안 맞는데? 아 야 안 맞는데? 잼대포 야 잼 겁나 많이 나오는데 이거 잼덱으로 갔었으면 좀 재밌었겠다 이거. 얘 소모는 뭔데요 20더가? 알려줘 제발. 일단 내 덱이랑 안 맞는 것 같고 카
칼로 찍는 거? 칼로 찍는 게 뭐가 있었지? 아 저거 이거 상점은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미안해요. 아니 저거 뭐 그러니까 뒤쪽으로 때릴 수 있을 만한 수단이 필요한 거 아니야? 저거는 정확히 말하면 그쵸? 일단 이판 끝나고 한번 다시 껐다켜 볼게요. 이거 이거는 파괴광선이고 저 그러니까 구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뒤쪽을 때릴 수 있을 만한 게 필요해. 아 지금 덱 너무 약한데? 뭔가 좀 추가를 해야 되는데 좀 나랑 시너지 맞는 게 안 나오네. 아니 뭔 데미지 받을 때마다 레이저 쏘는 것 같은데 저거는? 아 이것도 해금 요소 있구나. 초기 체력 40만큼 회복시키고 이설이 속박 이게 의미 없고 데미지는 괜찮은데? 나 근데 좀 애매하네요. 어 그치 뭐 초반에는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그거예요. 카드 해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씨 튜토리얼이 튜토리얼까지 이러면 안 되지. 아니 저기 200 데미라고. 아니 씨 저기 200 데미였다고. 아니 죄송해요. 대각선 빔 미안합니다. 어? 아하 저거 좀 그만 때려 멍청아. 아 저거는 때린 사람한테 난리치는 거구나 이거. 어 이 뭐야 대지의 방어에 방어망을 40 얻고 주변 타일에 타일 파괴. 나 타일 파괴 장벽을 소환합니다. 소환시 체력 2배 그 야 소환시 체력 2배면은 그냥 120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굳이 60이야? 뭐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러면은 아니 애초에 이 스킬이 소환이잖아요. 아 이게 카드 강화 효과라고? 지금 그럼 내가 강화된 카드를 지금 집은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이미 카드가 강화되어 있는 상태로 나온 거예요? 게임이 왜 인게임에서 게임을 모르고 내가 어?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들으면서 게임을 해야 되지? 인게임 내에서 왜 절대 알 수가 없지 이거? 돌겠네요. 어 야 글래머 가자. 어 이름 좋다. 체력 주세요. 야 이 좀 때려도 되지. 분명히 그 뭐냐 네크로댄서 상점처럼 때려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피기부도 있네? 앙! 앙! 아, 이런 식으로 꿰뚫기는 뭔데? 그걸 알려줘야죠! 아, 이게 관통이라고. 어, 아, 그렇구만. 애매하구만. 아, 잠깐만. 야, 내가 지금 이게 대기 독대기인가? 야, 아누비스 가자. 뭐야? 뭐야? 업그레이드 하지 않게 하는 그냥 날아가네. 아이, 미치. 야, 씨. 개 너무하네, 진짜. 100에 10이 얻는다고? 어, 좀 이거는 손해보는 장사네요. 애들 살려주면은, 그니까, 뭔가 좀, 저기 있구나. 살려주면 보너스 얻고 시작하는구나. 아야. 아유, 그만 때려! 이 쓰레기야! 신경질나는 녀석이구만 이거. 어? 아하. 아니 이거를 이렇게 밀어낸다고? 잡았다. 아니 이거 이거 강제로 불살 루트잖아. 체력이 없어가지고. 야 꺼져. 그래 더내놔 죽기 싫으면. 아 진짜 건그래서 언제 맞추냐고요. 아이 몰라요 그런거. 어 그럼 생각하지마. 지그재그 가자. 어 저거 언젠가는 맞겠지. 나 내가 나한테 데미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 지그재그 괜찮은 것 같아요. 상점이 맵에 하나밖에 없네. 일단 그러면 재난 가고. 아하! 아! 저걸! 저걸! 아, 그니까 이게 이제 저주 그런 거에 되게 힘들구나, 이거. 아이씨.
그러니까 언젠가 맞추기지 하면서 때리면 안 되는 걸 때리고 있어. 퍼스트 블러드. 아이씨 아지미 때리면 안 되지. 멍청아. 터커야겠네 이거. 이거는 저 뭐야 설치물 여러 개 있으면은 유리하겠네. 애매하다 이거. 야 이게 일단 해금이 중요하긴 해. 캠프파이어를 먼저 캠프파이어를 좀 갈게요. 아 배 아픈데? 있었으면은 저거 간단하게 부술 수 있었긴 하겠다. 채널링 덱도 있는데 그러려면은 적을 못 움직이게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자가 방어 터렛. 야 생긴 거 너무 무서운데 이거. 저거 내가 실수로 때리면은 나도 쏘는 거 아니야 저거. 아우 체력 저게 저주가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 쏘는 그 회복템이네. 얜 뭔데? 넌 내게 빚을 지는군. 뭔데? 뭐 했는데? 쟤 나 뭐 한 나한테 뭐 줬어요? 뭔가 줬는데? 아 돈 줬어요? 일단 그건 그거 토끼는 잡아야지. 일단 토끼는 잡아야지, 그치? 맛있는 토끼고기. 좋았어. 아 뭐야 아티팩트였구나. 아이씨 미친. 알고 걸렀거든요. 저거 오는 거는 어떻게 막는 거야? 저거는 대체?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막아요? 뭐야 대체? 아니 뭐 무조건 쳐봤는데 뭐 어떡하라는 거지? 일단은 보자. 보상 등장. 셀리시 스스로 북쪽의 여왕이라 칭하는 여성입니다. 판사이자 배심원이자 처형인입니다. 아니 그걸 인기 내서 설명이 돼야지. 아, 자 일단은 여러분들